미스터 트롯 봤어요, 결승. 그게 시청률이 거의 뭐 36%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게. 영통 문자 보낸 것 때문에 2등 했잖아요. 원래 3등인데. 휴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노래도 잘 불러야 되지만, 이찬원인가 1등 했는데도 3등으로 됐잖아요. 국민들한테, 대중한테 어필하려면 그런 마케팅 기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더라도 보통 그 가정이 어려워야 되더라고. 부모님이 없거나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야 더 또 그 감정이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뭐 보냈다고요? 장민호? 정동원이 또 부모, 아,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안 보냈어요, 그이는. 자, 이게 공부할 때 파일 이걸 보니까 한 10장, 이 문방구에 가니까 10장, 20장짜리 있더라고. 한 10장짜리 과목별로 다 하나씩 해가지고 프린트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 그냥 막 섞어 놓으면 이게 찾지도 못해. 지금 한번 제가 프린트 보자고 하니까 무서워요.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파일 해가지고 이게 딱 견출지 붙여가지고 뭐 제목 적어 놓으면 금방 찾기 쉽잖아요. 파일 10장짜리 그 1300원인가 하더라고. 저도 하나 샀는데 20장짜리도 있고, 너무 두꺼운 거 하면은 전 과목 다 해놓으면 찾기 힘드니까 그냥 과목별로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거는 이거 매일 주 내드린 거 그냥 보고 버리셔도 돼. 다음 주 또 다음 새로 계속 내드리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다 모아놓으면 진짜 너무 책보다 더 두꺼워요. 제가 내드린, 1년 동안 내드린 자료 다 하면 빨리빨리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버리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버려야 또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일단 한번 읽어보고 버리면 돼. 다음에 보려고 하지만 다음에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본 적이 있으면 모아놓으면 되는데 안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버리고 또 계속 다음 주 자료 나오니까 일단은 풀어보셔야 돼, 한번. 지금 해설을,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풀어보라고 해설을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10문제. 이게 한 주에 10문제씩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10문제만 왜 틀리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하거든요. 80% 이상은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패턴이. 물론 똑같이 기출문제 다섯 개 지면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그 파트에서 계속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제위원들은 기출문제하고 법 조문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은 참고로 볼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이,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쓴 게 부동산 중개론이라고 있는데 그 책 보니까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그인 주로 뭐 나와 있냐면 그 일반 중개, 독점 중개, 전속 중개 이런 이론적인 거, 그런 거 법 조문에 없는 그런 거 나와 있어요. 그건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법 조문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개정된 거, 지금 제가 개정될 때마다 앞으로 또 이게 8월달에 시행될 게 공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8월달에 시행되는 게 있거든요, 법률은.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원 다니는 분은 상관없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혼자서 그걸 자제력을 발휘하는 게. 저도 나무 강의 들어보면 끝까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다가 코 골고 자다 일어나 보면 강의는 다 끝나고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강의를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120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휴폐업이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51번에 27번에 있나요? 27번. 51번에 27, 28, 29, 30에 있는데,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다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신고, 전부 신고다. 그 다음에 변경 신고. 휴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27번에 원본 이런 말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원본, 사본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됩니다. 방문신고만, 신고서 제출만 됩니다.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이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업한 상태에서 재개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즉 신고서 제출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시험에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것, 휴업신고, 폐업신고 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안 된다고요? 모두 다 미리 사전신고입니다. 사전신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휴업은 3월 초과 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이하, 3개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다. 딱 3개월만 휴업하면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딱 3개월만 하면? 안 해도 되죠. 3월 초가니까. 3월 초가 휴업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군대 가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우리 뭐 그 공법에서도 항상 예외가 있죠. 이렇게 치약, 우리나라는 학교 가는 건 다 예외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학교 뭐 때문에 옮기는 거는. 자, 그래서 학교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요. 6월 초가 무단휴업을 하면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월 초가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취, 임의적 취소입니다. 3월 초과하여 무단휴업하는 경우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면 3개월 초가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휴폐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끝입니다. 한 문제 그 시험에 출제됩니다. 휴폐업. 우리 교과서 121페이지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휴폐업과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1번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맞죠? 3월 초과 무단 휴업 하면 안 되듯이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언,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6월 초과할 수 없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월 초과할 수 없죠. 징집이 뭡니까? 군대 가는 거죠. 이병. 군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입니다. 요즘 군대 월급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요즘은. 저는 3천 원 받았는데 제가 제대할 때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징집제고, 저도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미군하고 같이 근무해보니까 미군들은 모병제니까 월급 받으니까 알아서 일하더라. 우리는 알아서 절대 안 하고 시키는 것만 딱 하죠. 모병제니까 괜히 알아서 했다가는 욕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전역문화는 그렇더라고. 회사도 일반 회사도 들어가면 너무 똑똑한 애들은 그래서 못 견디고 다 잘려요. 알아서 업무 처리하면 욕든다. 시키지도 않는데 왜 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점이더라고요. 그 합리성 이런 게 있어요. 그 서양 문화는 약간 우리나라는 인정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양준일이도 그 노사연이 하고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댄스 배틀 해가지고 점수 받았는데 노사연이가 다른 사람한테 너 다 가져가 이렇게 하고 줘서 이해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맞고요. 이것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린트 4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시험에 80% 두 장만 가지고 80% 이상 나온다고 했어요. 자, 거기에 4번에 프린트 4번에 까만 별표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의합니다.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당할 수도 있어요. 분사무소만. 그러나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등록은 주된 사무소 하나만 등록을 했어요. 분사무소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는 없어요. 주된 사무소가 등록 취소되면 모두 업무 못합니다.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도 업무 못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얼은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전부 휴업 폐업은 미리 사전 신고다.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는 전부 사전 허가죠. 승인 받는 것도 다 사전 승인입니다. 근데 신고는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는데 휴업 폐업은 모두 미리 신고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후 신고하는 게 아니라 휴업 개시 후가 아니라 휴업 개시 전에 휴업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험의 휴업 기간 변경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증 첨부는 반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반납되어 있으니까 첨부할 수 없죠. 휴업하면서 이미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첨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으니까 기출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오늘 내드린 문제도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125페이지 맨 위에 휴업기간 처리기간은 적시입니다. 아까 사무소 이전은 오늘 사무소 이전 신고는 처리기간 7일이었죠. 이건 적시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휴업기간 폐업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폐업일. 근데 시험에 어렵게 나왔는데 폐업기간이 시험에 나왔어요. 폐업기간도 적어야 된다. 폐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문 닫는다는 거는 언제 또 개업한다 그거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죠. 망해가지고 그만두는데 또 언제 개업할 거다, 2년만 폐업할 거다 그런 거 안 정한다고요. 휴업이라는 건 다시 하려고 휴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업기간을 적는데 폐업은 폐업 날짜만 적는 거지 폐업 기간을 적진 않는다고요. 시험에 출제됐다고 폐업 기간 적어야 된다. 휴 폐업 신고 X입니다. 폐업 기간을 적진 않습니다. 폐업일, 재개일 이런 것만 적습니다. 휴업 기간은 휴업 기간 변경은 원래 휴업 기간, 변경 휴업 기간 이렇게 적습니다. 어쨌든 폐업 기간 적어야 된다. 시험에 X로 출제됐습니다. 폐업은 문 닫고 사무소 이제 안 하려고 문 닫는데 몇 년간 폐업할 거냐 이런 걸 적을 필요가 없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폐업했는데 이제 영원히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계속 강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차피 후학들을 양성하면 그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죠. 저는 이미 많이 해서 10년 넘게 했어요. 그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저는 성격이 A병이어가지고 지겹더라고. 똑같은 일 계속하는 거는. 근데 하고는 안 지겨워요. 왜냐하면 수시로 잘리니까, 잘 잘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매 해마다 잘리거든. 그러면 긴장하고 또 해마다 자꾸 학원 바뀌고 이러니까 재미있어요. 안 잘리고 영원히 간다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제 친구 선생이나 뭐 대학 교수들, 정년 보장되는 교수들은 재미없다더라고. 뭐 하든 안 하든 보장이 되니까 별로 긴장감이 없으니까 삶에 낙이 없다더라고요. 약간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살면서 중개업도 재미있어요. 옆에 막 한 건 하면 옆에서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 126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 도장을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정해가지고 제출해야 돼. 찍어가지고. 그 찍어서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쓸 때마다 도장, 다른 도장 찍으면 나중에 누가 찍었는지 헷갈리죠. 나는 안 찍었다. 이래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안 찍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예요. 자기가 찍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다는 말그 자체가 바로 업무정지 사유라고요. 자, 인장 등록 의무입니다. 126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그 말은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개시 전에 밑줄 치세요. 업무개시 전에. 업무개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 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포함한다. 전자문서 포함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괄호 안에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전자문서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 인장 양가로 2번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개사가 있고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있고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옛날에는 개인도 인감 도장을 등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제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다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국 트럼프 외국 국가하고 뭐 조인하고 이런 걸 하면 사인합니까? 도장 찍습니까? 사인 엄청나게 길게 막 그림처럼 그리고 있더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인하지. 사인하면 필적 감정하면 이 본인이 했다는 게 나타나요. 근데 도장은 찍어놓으면 누가 찍었는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인감도장 없어야 된다. 이게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은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폐지하면 혼란이 생기니까 지금 그래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인감증명 대신에. 인감증명은 오른쪽 맨 위에 인감도장을 찍어요. 근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는 거기다가 본인 자필 성명을 적어요. 그래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최소한 표현 대리는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디 뭐 계약서 같은 거 쓰는데 인감 증명서 가지고 하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하면은 공신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 근데 훨씬 더 그게 더 확실한 거예요. 본인만 뗄수 있어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가서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감 증명서는 배우자 가서 뗄 수도 있죠. 배우자 못되게 막을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저는 다 막았어요. 배우자 못되게 해달라 하고. 또 누가 대신 떼가면 그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해줘요. 즉시, 지체 없이. 그럼 동주민센터 직원도 모르더라고요. 문자 알려주고 뭐 배우자 떼면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있었네 하고 해주더라고요. 문자 알림 서비스 도와요.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배우자가 떼가면 편지 보내주는 데도 있고 안 보내주는 데도 있어요. 그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내줘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안 보내주는 동주민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인감도장 아니라도 되고요. 이제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죠? 영탁 이런 거안 돼요. 영탁도 가명이에요. 박영탁 이렇게 해야 돼요. 영탁. 안 된다고 이런 거 송가인 이런 거다안 되죠. 나훈아, 너훈아, 남진 다안 됩니다. 태진아 이런 거안 되고요. 실명도장 해야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7mm인데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프린트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거는 더 편해요. 그냥 단순히 기초 지식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단순히 암기인데 이걸 지금 암기 한들 인터넷에 그런
질문 많더라고. 지금 암기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묻던데, 그거는 본인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언제부터 하든지 간에 공부한 분량만큼, 공부한 시간 투자한 만큼 잊어먹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쉽게 하면 쉽게 잊어먹고, 오래 하면 잊어먹는데도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요행을 바르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한 만큼 잊어먹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보고 틀리고, 계속 보고 틀리고, 거듭되는 고통을 참기만 하면 돼요. 그냥 참는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참을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참으면 스트레스 받지 병 생기죠. 혼자 욕을 하든지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돼. 풀어야 돼요. 참는다는 거는 가슴속에 담아두지는 마시고요. 모의고사 점수 보고 안 나오더라도 그냥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버티기만 하면 돼요. 자, 실명 도장해야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126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그래서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됩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관 인장이 바로 인감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한다. 법인은.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주된 사무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수 있다는 말은 안할 수도 있고 본사 것까지다 써도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본사 것까지다 쓰기는 어렵겠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따로 등록은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치보면 인터넷에 트러스트 부동산. 아마 트러스트 부동산 한번 치보세요. 서울, 부산, 수원, 용인 뭐 이런 데 분사무소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트러스트 부동산.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 자체가 거의 없다고요. 나와요. 트러스트 부동산 안 나와요? 바로바로 말하면 휴대폰으로 그냥 검색해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게 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다음에 할 시간이 별로 없죠. 없어요. 트러스트 부동산. 그게 변호사가 만든 거예요.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는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반발하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어요. 부동산이라는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그래서 지금은 중개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자를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원래 월급쟁이 대표 임명하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뭐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인, 수원 이런 데서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수용성 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뭐 받아 그 의뢰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매물 올려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제가 볼때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학자들은 폭락한다고 하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은 절대 안 내려간다 이야기해요.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그 컨설팅 해주고 돈 받거든요. 그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절대 안 내려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순수하게 학문만 하는 교수들은 지금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1999년도 IMF 수준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6월 말까지 팔아라고 돼 있어요. 다주택자들 그 조정지역안에서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해준다. 6월 말까지. 이제 6월 말 지나버리면 중과세 합니다. 양도소득세 42%인데 2주택이면 10% 중과세, 3주택이면 20%면 62%에다 지방소득세 6.2% 포함하면 69% 정도 돼요. 양도소득세가. 그리고 종부세 이런 것도 계속 이제 공시지가 가표를 현실화시키고, 뭐 시장,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뭐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걸 정확하게 알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집값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부자들 없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텔레비전에 나올 시간 없어요. 직접 투자하지. 학원 강의 하는 사람도 부자 거의 없어요. 부자면 강의 왜 해요? 그냥 투자나 하고 다니고 말죠.
말로만 이론적으로 해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너무 돈을 쫓아다니면 또 폐망합니다. 저도 옛날에 하다가 자꾸 돈 벌리니까 재미있으니까 완전 몰빵했다가 한 방에 많이 했어요. 한 방에. 그 언젠간 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어도. 그 벌면 그게 이제 이렇게 돈 벌기 쉽게 벌었기 때문에 가만 안 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투자를 한다고요. 그랬다 한 번은 망하게 돼요. 그냥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멈춰야 돼요. 제 아는 지인도 지금 마스크 10억 사놨다가 지금 한 주에 6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못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600만 원씩 벌다가 나중에 5억 못 팔면 5억 그 어디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지 말고 빨리 팔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뭐 1,500원씩 팔잖아요. 공적 마스크. 그럼 뭐 그 비싸게 받겠어요. 힘들죠.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양가로 1번 변경된 인장의 등록 기한입니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우리 프린트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변경한 경우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39번에 2번에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127페이지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맨 뒤에 있죠. 7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변경된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변경할 인장을 제출해야 된다.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우리 프린트 51번에 몇 번에 있어요? 51번에 인장 변경하는 경우에는 51번에 보면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인장 오른쪽에 변경인장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127페이지 3번 등록된 인장 사용의무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모두 중개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128페이지 맨 밑에 업무정지 129페이지 자격정지가 있는데요. 예,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등록하고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131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2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오지선 다행은 옳은 게 훨씬 어렵죠. OX는 틀린 게 어렵고요. 자, 1번에 소속공개사는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해야 되고 중개보조는 안 해도 되죠. 1번 틀렸고 2번은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만 주된 사무소는 예,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도장을.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에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한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같이 해도 되고 130페이지에 있는 이 인장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이걸 제출함으로써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130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니까 등록 인장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이라고요.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도 있다.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34페이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양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물가 수준을 우리 프린터는 10번에 있죠. 우리 프린터는 10번에 까만 별표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까만 별표 10번에 있습니다. 10번 우리 프린터 10번에 까만 별표에 물가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중개계약 매도인,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 사람이,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살 사람 구해주세요. 이렇게, 아, 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중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거래계약이고요.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하고 구분해야 된다고요. 매도인이 집 좀 내놓겠습니다. 예, 집 좀 팔겠습니다.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해서 이렇게 맺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 예, 그 다음에 매수인이 집 좀 사주세요. 개업공개사하고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맺는 거고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들끼리 맺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거래계약은 문서로 서면으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민법상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X죠.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서면계약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말로 하고 있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그 다음에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게 중개계약인데 이 물가 수준 우리 프린터 10번에 까만 별표에 있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고요.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우리 교과서 134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죠.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서로 싫다. 말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개 공인중개사법이 99%가 다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중개계약이 사법입니다. 사법적 요소입니다. 즉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죠. 그럼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매도인이 그러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 없어. 절대 못 팔아줍니다. 이런 말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뭐 형법상 모욕죄나 이런 걸로 처벌받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다고 뭐 모욕 재처벌받기도 힘듭니다. 자, 어쨌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다. 3번 이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3개월 우리 프린터 3개월이 43번에 동그라미 3번 4번에 있네요. 43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찾았어요? 43번에 동그라미 4번 일반 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 3번에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이라고 나와 있죠. 135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35페이지 메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협회는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주어를 바꿔가지고 공법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주어를 많이 바꾼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권장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다는 것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다음 중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1번 일반 중개계약, 2번 전속 중개계약, 3번 거래계약서, 답은 거래계약서라고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35페이지.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전속 중개계약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다 일반 중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나오는 이유는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 나오면 딱 한 사람한테만 뇌물 내놓는다고 여기저기 내놓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전속 중개계약 의뢰인 개업공개사 중에서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시험에 나오면 둘 다 유리해요. 둘 다 개업공개사한테만 유리하고 의뢰인한테 불리하면 이게 시험에 내면 안 되죠. 국민들에게 유리한 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한 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예,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전속중개계약이죠. 그 연예인들도 전속중개계약을 많이 맺는데 신인들은 전속중개계약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미 유명해져 있으면 굳이 전속을 안 해도 상관없죠. 양준일 씨 같은 경우는 전속을 안 맺었더라고. 그냥 혼자서 하더라고. 프리랜서로 전속을 맺으면 그 또 에이전트 사이에서 떼갈까요? 아니에요, 얼마를. 근데 안 유명하면 아무도 섭외가 안 들어오니까 전속을 하면 기획사에서 알아서 보내주겠죠, 어디에. 그래서 전속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전속입니다, 전속. 이 BTS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전속이 되어 있잖아요, 전속.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전속이다. 그 딱 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1임 한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의뢰인이 불리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자기만 정보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요. 정보를 공개하면 그 모든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개사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안 내놔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놓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의뢰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전속중개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되죠.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3년은 46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보면은 3년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 몇 번에 있습니까? 46번에 8번에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거 아마 39번에 1번에 있죠? 7일 이내에 프린트 39번에 1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어디다가 공개하느냐 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X로 출제됐습니다. 정보망 및 일간신문 X입니다.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이 합니다. 정보망은 서버 사용료만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일간신문에 광고 내려면 광고비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이 합니다만은 일간신문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일곱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프린터는 일곱 가지 5번에 있습니다. 5번. 5번에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 자, 우리 교과서는 공개해야 될 내용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137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에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권리관계 이게 중요한데요. 권리관계 중에서 단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교과서 137페이지 맨 밑에 표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공통적인 게 아닌 게 뭐 우리 교과서 거기에 교과서 137페이지 있고 우리 프린터는 5번 6번에 있습니다. 5번 6번에 있는데 확인 설명은 중개보수 산출 내역 설명하는데 우리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때는 중개보수 산출 내역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설명해야 되지만 토지 이용 계획은 정보 공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보 공개는 해야 됩니다. 임대차가 아닌 경우에는 공시지가 임대차 빼고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세 가지.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은 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은 하는데 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은 하지 않고 정보 공개는 해야 되는데 단 임대차인 경우는
정보 공개도 안 합니다. 시험에 출제됐을 때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세 개입니다. 세 개 다 합하면 세 개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식 140페이지 서식을 보고 140페이지 서식 1, 2, 3번이 중요합니다. 1이 을의 의무상인데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공 을의 의무입니다. 을의 의무 을의 의무가 있는데 을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민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전혀. 민법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2회입니다. 2주일에 1회입니다. 2회가 아니고.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2주일 전 코미디언이 벌써 18년 됐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문학경기장에서 축구 보고 돌아가셨는데요. 자, 2주일, 1주일이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만 딱 맡겨놨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손님이 보고 갔는지. 그래서 문서니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고요. 손님 왔다 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좀 궁금하니까. 여러 군데 내놨으면 그래도 덜 궁금한데 한 군데만 내놓고 이게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니까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뭐 편지 보내는 거 다 가능합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하고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7일, 우리 프린터 39번에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그 우리 서식에 140페이지에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뿐이고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했을 때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냐 하면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확인 설명은.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교과서 140페이지 2번 갑의 의무입니다. 갑. 갑이 의뢰인입니다. 저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갑.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갑. 의뢰인이. 갑 매도 의뢰인이 을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속 전적으로 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길 테니까 책임지고 팔아주세요.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다고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어놓고는 갑이 전속을 맺은 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병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을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전속을 맺은 갑은 을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그 미스터 트롯도 1억 위약 1억인가 손해배상 해야 되나 보더라고. 만약에 TV 무슨 조선인지 TV 조선인가 끊기게 하고 그래서 너무나 불공정한 계약을 뭐 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 뉴스에. 위약금 외에도 뭐 또
1억 줘야 되는 게 있나 보더라고. 뭐 말 안 들으면 그 전속 중개계약서 보면 별게 다 있어요. 3시간 전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어디 술집에 접대하는데 그 손님 오라고 하는데 나가야 된다 하면 예를 들면 걸그룹이나 이런 분들도 뭐 술집인지 말 안 하고 어디 그 업소에 가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보더라고. 뭐 예를 들면 3시간 전에 통보하면 예를 들면 저는 돈만 많이 주면 그렇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속 중개계약 어디든지 뭐 가라고 하면 못 갈 거 뭐 있어요. 발 달린 짐승이. 근데 뭐 늙어가지고 우리는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슬퍼요 이제. 자 어쨌든 위약금 전부 다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연예인들은 보통 3배 물어야 돼요. 위약금 3배. 3배. 저도 지금 어떤 그 학원에 강의하는데 위약금 3배 물은 계약서 썼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정말 웃긴데 웃긴다고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차마 어리라서 아무 말 못했는데 웃기는 거는 제가 제가 위반하면 만약 다른 학원에 가면 앞으로 3년 동안 받을 거의 3배를 줘야 돼. 그 출판사에. 근데 그 출판사에서 자르면 아무런 위약금이 없더라고요. 그 완전 불공정한 계약이죠. 그래도 왜 불공정한데 이런 말 하면 또 그래갔다고 잘릴까봐 그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원래 이게 갑을관계에서 우리나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장이 되면 직원 고용했을 때 계약서 쓰는 게 좋아요. 그 계약서를 뭐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적냐면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위촉계약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위촉계약서. 위촉계약서 지금 뭐 보험 설계사들도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라면 돼요. 근데 근로계약은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자르려면. 그 지금 뭐 공청관리위원장, 공간위원장 이런 거 위촉됐어요. 자르면 돼요.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저 인간들 왜 저러냐 하고 이제 그 인식이 안 좋아질까봐 못 잘라서 그렇지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 위촉. 전부 다 보니까 위촉장 주더라고. 위촉장. 예, 저도 위촉장 받았어요. 저도 뭐 예를 들면 그 한국부동산 리처 투자자문협회 자문위원 위촉 받았어요. 그 뭐 심심하면 그냥 바로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위촉장은 일단 받아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속 이렇게 전적으로 맡겨놓고는 또 다른 데 내놔가지고 계약하면 우리나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위약금이 한 배밖에 안 돼요. 그대로 그 100, 원래 중개보수 100만 원 받기로 돼 있으면 100만 원만 위약금 주면 된다고요. 연예인들은 거의 3배 물어야 된다고요. 이병헌 씨도 옛날에 SBS만 출연하기로 5억을 받았나 보더라고, 계약금을. 그럼 만약에 다른 데 출연하면 15억 물어내야 돼요. 이제 그건 계약기간 끝났을 거예요. 요즘은 다른 데도 나오죠. 옛날에는 SBS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 게 다 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병헌이는 그때 뭐야 아이리스인가 무슨 드라마 그거 보니까 100억 벌었더라고. 100억 나와가지고 광고하고 예, 한편 드라마 나오고 100억.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 단역 배우들은 하루에 3만원 받아요. 3만원 일당 3만원 5만원 정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도 스타가 되면 돼요. 그 수학 우리 삽자루라고 수학 스타 강사도 보니까 박태환이한테 10억 기부하기로 했는데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식물인간 됐더라고요. 아직까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53살밖에 안 되는데 나이가 수학 스타 강사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위약금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하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의뢰인들끼리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직접 계약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다음에는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도 없고 중개보수도 없어요.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가 100만원인데 그럼 100만원인데 비용을 60만원 들어갔어요. 100만원 받으려고 광고비 60만원 지출했다고요? 그 상당한 비용, 이건 얼마인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상당한 거는 얼마인지는 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보수는 100만원인데 100만원 벌려고 비용을 60만원 지출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그러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못 받고 비용만 받는다고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60만원 받을 수 있다, 50만원 받을 수 있다. 이게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답은 30만원 받을 수 있다. 얼마? 답은 50만원이에요. 비용 다 주는 게 아니라 최고 한도가 뭐라고요? 중개보수의 50%.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5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60만원 지출해도 40만원 지출했으면 40만원 다 받을 수 있고요. 지출한 비용을 주기는 주는데 한도가 중개보수의 50%만 줘요. 안 그러면 비용 중개보수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비용 150만원 들어갔다. 150만원 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을 무조건 다 준다고 하면. 그래서 사회통념상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1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나중에 계약 성사되면 150만원 지출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150만원 무조건 비용 다 준다고 하면 150만원 지출했다 할 수도 있으니까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효기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이든 모두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시험에 전속중개계약을 5개월로 약정을 해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개월로 단축된다. X죠. 5개월도 할 수 있고 2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3개월이지만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프린트에 3개월이라는 숫자 모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142페이지, 142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맞죠? 니은은 유효기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리얼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100% 지급해야 되죠. 연예인들은 주로 300%, 3배인데 우리는 1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43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